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10월 25일 10시 44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늘 아래쪽 지장전에서 보타전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통보전 해수관음상과 더불어서 낙산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음성지임을 상징하는 불전입니다. 불전 내부에는 천수, 성 11면, 여륜, 마두, 준재, 불공, 견색의 7관음과 32응신, 1500 관음산을 봉환하였고, 낙산사 경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불전으로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스님이 원력과 당시 주지를 지낸 지용 도산 막은 스님에서 91년 7월 불사를 시작해서 93년 4월 10일에 완공하여서 2005년 4월 발생한 양양산불에도 무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련암처럼 이것도 양양 낙산사 불에도 굳건히 지킨 곳으로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설렘이 있는 길 해수관음산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 기왕 온 김에 이곳에 또 문화재를 관람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이제 그 보타전 수명 이제 100일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에 아까 저 모습이 저렇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공양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 향기나 국화도 해서 초공양, 그다음에 많은 공양들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참배하고 들어가시라는 것처럼 모양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오늘 탐방길을 이동을 하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건 7층 석탑인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곳 관람을 통해서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해수관음산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가파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를 좀 감수하면서 오늘의 탐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보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올라가서 또 한번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